해산물을 한가득 구입한다는 이가 있었으니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신선함이 살아있는 각종 해산물을 잔뜩 구매했네요. 야, 이거 정말 양이 엄청나네. 아니, 도대체 이 많은 해산물을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이제 요리하러 가야죠. 요리요? 예예. 분주하게 움직여 도착한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방금 전 구입한 해산물로 가득 조개부터 시작해서 새우, 오징어, 꽃게까지. 야, 이거 없는 거 빼고 다 있네. 해산물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 알려주세요. 왕해물찜에 다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아, 해물찜. 왕해물찜에 들어가는 해산물 무게 약 3.5kg. 우와. 오, 진짜 무거운데. 그런데 이때 어이 뭐야 이게. 나 이거 그릇도 남는데. 우와, 대박. 이야. 나 자동차 타이어만 할 거리야. 예? 그릇이 자동차 바퀴만 하다고요? 정적 비교. 오. 그릇의 크기 자동차 바퀴만 하네. 15인치 막 이런 야, 크기 진짜네. 이제 초대형 그릇을 해물찜으로 채우기 위해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각종 해물과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향이 일품인 콩나물을 넣고 15분간 끓여줍니다. 투하했어요. 그리고 양념장을 풀어 해물과 콩나물을 골고루 섞어주고 보다 차지게 하기 위해 전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맛까지 더해주는데요. 그리고 인장 사정 없이 그냥 막 버무려주는 거죠. 와, 파리 없죠, 파리. 워낙 양이 많아서. 실로 엄청난 양이야. 아이고, 섞어주는 것도 아주 일입니다, 일이야. 콩나물과 해물이 듬뿍 바다의 냄새가. 저 아이고, 그냥 여기까지 불어오는 듯 하네요. 이거 불이 가서 시키면 큰일 나겠네.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왕해물집. 예, 손님들 반응도 남다르죠. 너무 커갖고 먹기 전에 질린 것 같아. 진짜 왕이다, 왕. 크기의 양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언제 다 먹을까 싶을 정도로 산을 이룬 해물찜. 아이고야, 가장 큰 크기를 주문하면 성인 남자 6명이 먹어도 될 충분한 양이 나온다고. 6명 먹겠어요, 정말. 네, 배불리. 매운맛을 겸비한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 해물찜. 입맛 당기는 감칠맛으로 자꾸 손이 가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야, 근데 정말 맛있게 드신다. 자꾸만데 먹을수록 끓는 맛이에요. 한번 뭐 다 써볼래? 진짜 맛있어. 저기요. 네. 왕해물탕 하나만 주세요. 네. 왕해물탕. 해물집의 단짝 해물탕도 맛있었죠. 낙지부터 시작해서 쭈꾸미, 가리비까지 10가지 이상의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크기의 해물탕을 주문하면 성인 남자 6명이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짐작이 가시죠? 왕해물탕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8일분 되겠는데요? 푸짐푸짐 왕푸짐이에요. 아주 완전. 웬만한 해산물 이 안에 다 있다. 예,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대용량 왕해물탕. 게다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더욱 연한 식감을 자랑하고 국물 맛은 시원함과 칼칼함이 어우러져 개운한 맛을 내지요. 어때요? 국물 맛이 그야말로 걸작이죠? 너무 시원해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보이는 왕해물탕. 게다가 말을 잇게 만드는 맛까지. 고기예요. 왕해물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인생에. 네, 해물탕을 시켰더니 네. 바다를 통째로 끓여.